골트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끼바라 에티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JH 모델 처음으로 봤었잖아요. JH 모델이 근데 또 나왔어요.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약간 JH 특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혜로운 픽업 셋업 JH. 네. 잘 붙인 것 같아요. 지혜로운 픽업. 네. 만든 사람이 좋아하겠다. 이게 프리시즌 재즈는 뭐 워낙 많으니까 PGA는 진짜 익숙해도 저희가 JH는 잘 못 보는 게 뭐 아무래도 밸런스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구상을 할 때는 재즈 베이스 픽업이랑 험버커가 있으면은 되게 다양한 레인지로 사운드를 뽑아내기 좋겠다 싶지만서도 그렇죠. 그 사운드의 밸런스와 질감을 적당히 맞추는 게 그게 쉽지 않은 작업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이게 약간 험버커 쪽이 출력이 조금 더 낮으면은 훨씬 더 밸런스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애초에 세계관이 다른 거를 섞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저번 시간에 좋았어요. 9.9점을 받았죠. 진짜 좋았어요. 네, 아주 좋았고요. 기본 톤이 너무 좋아서. GB라는 이 라인 자체가 콜트에서 이제 벌써 20년이 넘었대요. 베이스 라인업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콜트를 대표한 라인 중에 하나죠. GB 시리즈. PJ 베이스로 처음 시작했는데. 저도 콜트. 저는 콜트 X 시리즈를 처음으로 썼었는데 그게 콜트 전 솔로 시리즈. 콜트 솔로 시리즈. 그게 99년도에 샀으니까 이제 진짜 20년 전이네요. 제가 처음으로 콜트 기타를 썼던 게 거의 뭐 자기의 첫 악기로 콜트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그때 많았죠. 워낙에 가격 진짜 가성비가 좋았던 저희 때는 그게 거의 전부였죠. 거의 대부분이었죠. 저는 그 다음 기타가 데임이었고 저도 포레포 포레포 아저 B2B 다 이렇게 가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추억 도네요 또. 와. 그렇습니다. GB 시리즈의 최상위 모델입니다. 이게 GB 시리즈 최상위 모델이라서 지난 시간에 JH가 들려줬던 것보다 더 좋은 어떤 퀄리티를 보여주지 않을까. 보여줘야 돼요. 네, 네. 보여줘야 되죠. 사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GB4 LTD 18 약 30만원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진짜 소리가 좋아야 돼요. 네, 건속가 110만원 할인가 88만원 20% 할인이 적용됐네요. 원산지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118cm, 두께가 41 플러스 3mm. 핏가닥 굉장히 두껍습니다. 반투명 아크릴을 했는데 반투명이 거의 불투명처럼 보일 정도로 그쵸? 두께가 상당해요. 12 플레이트 뒤뚤레 80mm 아주 두꺼운 편이고요. 바디는 수원 패쉬, 4개 하드 메이플, 그리고 지판 소프트 컬리 메이플. 네, 그래서 색상이 앞판과 밑판이 메이플이 질감이 많이 다릅니다. 색상이 그리고 힙샷 울트라 라이트 머신 헤드의 너트 너비가 38mm고요 지판 곡률 305mm 반지름 프렛 21프렛까지 있고요 스케일 길이 864mm 세이모아 덩컨의 SJB3N 그리고 SMB4D 이렇게 넥 브릿지에 각각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세이머 덩컨의 재즈 디럭스 컨트롤 원 볼륨 원 밸런서 3 밴드 이퀄라이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2 밴드 이퀄라이저였던 지난 시간 모델보다 그렇죠. 조금 더 컨트롤이 디테일해졌고요. 오메가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 위쪽에 보시는 이 무늬목이 저기 이제 지르코테라는 무늬목이거든요. 지금 헤드 매칭으로 여기 그렇죠. 위에 같이 있는데 보코테랑 지르코테가 요새 음향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어쿠스틱 기타에서는 뭐 치쿠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게 흔히 요새 제가 막 목재 새로운 거 나오면은 막 검색해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목재 공방 같은 데서 별명이 있어요. 이게 보코테가 보고 싶은 나이테, 지르코테가 지르고 싶은 나이테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지르코테 그런 지르고 싶은 나이테 무늬목으로서의 네, 역량이 돋보이는 네, 그런 디자인을 보고 계십니다. 지르고 싶은 나이테, 지르코테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러면 무게 달아보고.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병호 선생님과 승재 씨의 승률을 조정하는 네, 조정자의 역할을 한번 자처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겁거든요. 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뺨 맞는 뺨 맞기의 스페셜리스트. 네, 무게, 뭐 승률 네. 40% 4.32 3.95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게요. 과연 뺨 2연속 맞을 것인가? 에? 소름. 소름. 네? 소름.
2연속 퍼펙트. 와, 베이스에서 2연속 퍼펙트 처음 아닙니까? 아니 승률 1위 뺏겼다는 얘기 하자마자 사람이 이렇게까지 야 이렇게까지 어우 소름. 포텐이 터져? 야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이런 날이 있구나.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뺨 맞고 네 집에 가는 길에 또 뺨 맞고 네.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뺨 맞고 막 이런 기세인데요 지금. 깜짝이야. 야 이게 대박이네요. 4.32km를 퍼펙을 하셨어요. 와. 와. 승채 씨는 지금 보니까 깜짝이야. 이 JH 모델에 뭔가 인연이 있네요. 이 지혜로운 어떤 오연 안 나오나요? JH 오연 기대가 됩니다. 아까 컨트롤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원 볼륨, 원 밸런서, 쓰리 밴드 이퀄라이저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토글 스위치가요. 저게 명칭이 2A 미드 프리퀀시 스위치고요. 저게 EQ를 만지지 않고 간단히 스위치 조작을 통해서 음색 변화를 얻기 위해서 장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각각 미들 250Hz랑 600Hz 저희 보통 3웨이 미드 프리퀀시 조작하는 게 250, 450, 700 들어가 있잖아요. 450, 700을 합쳤네요. 네, 그래서 250과 600에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미들의 그 EQ를 디테일하게 만지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럼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네, 자 중립 지금 부스트 없는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네. 자 중립입니다. 많이 어둡네요 소리가. 밑으로 내려갈 때 네. 사운드가 EQ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난 시간보다 이렇게 RAB가 조금 그죠? 들려있는 느낌이에요. 자 이제 앞에 픽업이요. 네 사운드가 확장되어 있네요 확실히. 자 뒤에 픽업이요. 네. 이게 확실히 픽업 간의 사운드 밸런스가 더 좋아요. 해상도도 네. 이렇게 앞에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가격대가 좀 높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들이 좋네요. 아주 좋은데요? 네. 잠깐 EQ 먹는 거 한번 볼까요? 네. 네 1번 줄로 한번 해볼게요. 자 로우 다 올려볼게요. 네 밑단에 느껴지시죠? 네 요거 미드를 다 올리면 이게 부스터 없는 상태에서 네. 올린 거고요. 이 상태에서 부스터 하면 미들이 확 네, 치고 올라가죠. 확 올라가죠. 네, 자 하이요. 좋네요. 아주 기분 좋은 하이 와우. 사운드. 네, 하이를 자. 조금 올리면 해상도가 더 높게 느껴지는 효과를 네. 보실 수가 있겠어요. 이거. 약간. 네, 요, 요 정도에서 네, 슬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슬랩 사운드 네.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미드라고 로우는 중립입니다. 자. 이게 지금 픽업이 어느 쪽 픽업인가요? 두 쪽 다 쓴 네. 건가요? 두 개 다요. 아, 두 개 다. 오 그렇군요. 혹시 재즈 쪽으로만 넘겨서 한번 네. 자 앞쪽입니다. 네. 힘이 안 모자라네요. 헛벗고만 쓰면요? 자 오. 장난 아닌데? 그래요? 소리 왜 이렇게 좋지? 아니 이게 픽업 두 개 간의 볼륨 밸런스가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 왜 장난 아닌데? 지난 시간에 이거 밸런스 조금만 더 잘 맞으면 좋겠네요 라고 생각했던 거를 그대로 딱 적용한 느낌이 이 느낌인 것 같아요. 확실히 프리미엄은 프리미엄이네요. 네, 리미티드다운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운드 좋아요. 이거 되게 좋은데요? 이게 뭔가 재즈 베이스와 험버커가 만난 가장 최상의 접점이라고 볼 수 있는. 와 이거 놀랍다.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지난 시간과 같은 반주로 네, 일단 A 블루스 진행 해볼게요. 네. 1, 2, 3.
똑같이 발라드 C요. 네. 좋아요. 리미티드라는 느낌이 확실히 되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네, 지르코테의 무늬무게 고급스러운 뿐만이 아니고 사운드의 해상도와 밸런스에서도 충분히 더 좋은 영향을 보여줬던 베이스. 하지만 가격이 88만원이면 정말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최상위 모델이라고 할 만한 콜트에서는 그런 가격대죠. 네, 과연 이 가격대가 가성비로서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을지 그러고 여러분들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0만 원. 네, 바로 한 주판 드릴게요. 88. 자, 어메이징 베이스. 네, 어메이징 베이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JH 이제 재즈 베이스와 험버커의 결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게 둘이 뭔가 워낙에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픽업들이기 때문에 두 개의 장점만 살린다면 정말 좋지만 만났을 때 단점만 부각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다행히 이 GB4 LTD 18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이 장점만 고스란히 잘 나온 아주 좋은 그런 콜라보의 예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험버커와 재즈 픽업 드디어 케미 폭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친해질지 알 수가 없었으나 이 정도면 뭐 믹서 같이 써도 될 정도의 조합이네요. 그렇죠? 9.0. 저도 이게 88만원이라는 가격대가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그 가격대가 아쉽지 않을 만큼의 사운드를 58만원에서도 뽑아줬고요, 88만원에서도 뽑아줬습니다. 네, 이게 전 모델이랑 똑같잖아요, 점수가. 네. 근데 그 가격대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냥 예산에 맞춰서 그냥 둘 다 좋아서. 네, 정말. 네. 둘 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콜트에서 JH 지혜로운 베이스 두 대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는 또 이 같은 스펙의 JJ 모델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예.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콜트의 GB4 LTD 18 모델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베이스로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아 타임스 더블 타임스.